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올해 시험 이 모의고사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면 이제 마지막 종강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바로 풀이를 들어가겠는데요. 이 사회 문제 1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의 뜻은 꼭 새겨두셔야 되고 최근에 두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광역 계획권 그 말을 딱 포인트 잡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고요. 2번은요.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바로 같은 체계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양자의 내용이 서로다면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이 국가계획의 뜻을 용어의 정편에서 여러분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죠. 이 국가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그리고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계획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게 뜻이니까 바로 3번 없다를 있다로 그 다음에 4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 시장이라든가 군수 자기 시에서 군에서 관할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별 계획인 환경계획 뭐 주택계획 수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할 때 그 지역의 종합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이죠. 그래서 그 종합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죠. 4번 틀렸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 할 때 관리를 지으시고 기본 우리 기본서 20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은 우리 기본서 50페이지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에 부담 해야 한다 할 때 해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이미지입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한 파트 여러 각도에서 정리한 바 있는데 그걸 여러분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은 콩 2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 틀린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본서 39쪽부터 42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틀린 것은 4번이죠.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든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0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3번이죠. 3번 보시면 이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도시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 군에서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을 통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죠. 또 용도구역도 지정하고 변경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몇만인 도시가 됐든 군이 됐든 불문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다 바로 위반 결정되어서 그 도시의 토지를 그 군의 토지를 행정청인 시장순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3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바로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3번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04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내용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린 건데요. 2번 보시면 이 용도지구가 9개 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있잖아요. 그러한 용도지구 9개 중 특히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목적, 이건 두 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새겨 두실 필요가 있는 바 바로 2번 지문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있는 것을 바로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할 때 주거부터 마지막 지구까지 딱 밑줄 것이고 이것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읽어두셔야 됩니다. 특정 용도지구란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정됩니다. 그거 잘 봐두시고 이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라든가 중요 시설물 또 문화적 생태지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그건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지정 목적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고 특히 5번 지문은 67페이지 있는 건데요. 공유수면 바다를 말하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또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 준공구역은 도시군가에게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준공기관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특광특특시장소는 지체없이 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 파트를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지문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가겠는데 5번 이 국토개법령상 제3종 일반 지구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 기본서 74페이지 있는데요. 자, 이 조례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고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때 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에 따른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인 것 건축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 건축할 수 있는 바 그러나 바로 이 리을 단란주점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바로 택지발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장소는 이 단란주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단란주점. 그래서 단란주점은 절대 건축 안 되고요. 미흠. 생활 숙박설이 곧 숙박설의 일종인데요.
이 숯박스린 것은 바로 상업적하고 그 다음에 준 공업적하고 계획괄적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적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이 숯박스로 건축이 가능하죠. 그러나 다른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06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국토개법명상 용도적별 용적률로 범위로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용적률로 최단들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체크해왔고 지금 또 체크합니다. 이때 최소한도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공부로서 뒤에 나오는 최대한도만 잘 짝짓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4번이 틀렸죠. 4번 보면 준공업적은 최단도가 500% 이하가 아니라 4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이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도를 여러 번 문제 풀면서 체크를 해왔습니다. 용적률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적률. 그 용도적별 용적률 최단도를 정리하려면 용도적을 먼저 순서로 쫙 머릿속으로 입력해라 그랬죠? 제1종, 2종 전용 주거죠.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죠. 준 주거죠. 이 여섯 가지 주거적의 용적률 최단도는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적이 100% 이하다. 1종이니까 100. 거기다 플러스 50% 하자. 그러면 150, 200, 250. 제3종은 300% 이하다. 다만 준 주거적은 5지니까 500% 이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일 육은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상업적 중일 육은 해가지고 중심 상업적은 1500% 이하이고 그것다 마이너스 200%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적이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이 있는데 전용 공업적이 300% 이하고 거기다 플러스 50%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0, 350, 준 공업적은 400% 이하다. 그래서 여기 500%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 생산, 자연 녹지역은 보전 녹지역만 80% 이하고 생자, 생자는 100%, 100% 이하다라고 정리했죠. 그 다음에 비도식인 보생계 관리적과 농림적, 자연 보전적 이 다섯 가지 지역 중 계획관리만 100% 이하고 나머지는 다 80% 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나머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이제 금방 공부했던 06번은 기본서 91페이지 있으니까 91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기본서를 딱 눈으로 체크하십시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7번. 27번은 기본서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있는데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3번이 맞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실현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을 묶이죠. 그리고 행위장이 가해있죠. 그랬던 그 장소 이 시가와 유보기한을 그 구역을 도시군관리로 결정을 시에서 지냈던 지정권자인 뭐 시도사 대도상이 바로 5년 이상 20년 이내 법률에서 도시군가로 고시를 해주는데요. 그와 같이 시가와 유보기한이 딱 끝났다. 그러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그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그 구역에서 바로 풀린다. 그래서 바로 3번 맞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 꼭 다음 날 다음 날 기하시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한자로 실효. 실효되면 그걸 결정 고시했던 지정권자가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고. 그러면 1번 왜 틀렸는가? 1번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약조로 시계 이렇게 좀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시계다. 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손목시계 있는데 시가 뭐냐? 그러면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이 뭐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바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보면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게 되는 구역이 시가화 조정기다 이렇게. 그런데 그 1번 지문 보면 도시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 거기다 줄 것이고 그것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장 공구역을 딱 써놓으십시오. 이 도시장 공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반드시 비도시역은 안 되고 도시역 안에다만 지정하고 도시역 안에서도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따라 그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자 그래서 도시민에게 여가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역 안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휴게공간 제공하고자 제한 것이 도시장 공구역이다. 이 도시장 공구역을 지정해 놓게 되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 관리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따로 법률로서 재정 시행되고 있는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던 것이고요. 2번 시가와 유보기간은 20년 이상 이게 틀렸습니다. 이상 지워버리고 이하 20년 이하 이렇게 쓰시고 20년 이하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리고 20년 앞에다가 5년 이상 이렇게 그래 5년 이상 20년 이하에 보내서 바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도시공약으로 결정해서 이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시가와 유보기간으로 확정되죠. 4번은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금지됩니다. 그만큼 이 구역은 행위제한이 세요.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한정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이 안에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인정한 사업 해라 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의 한정에서만 외주로 허용되어서 할 수가 있고 그리할 때는 별도로 그 지역의 특광특특 시장수인 자한테 가서 허가 받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뜻이 뭐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정부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똑같이 원칙은 금지되고 예주로 바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4번 별다른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게 틀린 거예요.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말 지어버리고 원칙은 금지된다. 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말씀드렸을까 그걸 좀 음미하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을 뺀 나머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그걸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데 법정된 행위 한에서만 할 수 있다 그때 하게 될 때는 관할 특광특특시장사한테 허가시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그 법정된 행위 한정에서 할 수가 있다 이때 법정된 행위로서 좀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는 알고 계셨는데 이 안에서 주택의 신축은 금지되지만 기존의 주택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 보내서 증축할 때는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그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의 신축을 기존 면적에서 33제곱미터 이내에 보내서 할 때는
해가 봐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가 정의의 땅을 가지고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허가 받아야 가능하지 신고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꼭 알아주시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이반자로서 특광 특특시장수가 원상 해방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반자가 직접 이해하지 않으면 특광 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 입각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 회복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 부담케 하며, 그리고 형사 고발하면 벌칙이 세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칙한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장은 X, 대도시장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경기도 내에 보면은 바로 수원시, 뭐 성남시,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인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거 도시를 대도시라 하는데, 이 수원시 내에다가 성남시 내에다가 뭐 용우시 내에다가 또 충청남도 천안시가 대도시죠. 이런데 또 충청북도 청주시가 대도시죠. 또 경상남도 창원시가 대도시지 않습니까? 저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북도 전주시 이런 데가 대도시인데, 그런 대도시장은 이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 바로 이 시가와 지정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대도시장을 X 쳐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원칙은 시도사 뜻 알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6대 광역시장 자기 광역시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장 자기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 그리고 팔도도지사 이네들 약적으로 광역자치단시장 시도사라죠. 그네들은 자기 관할구역에다가 필요하다면 시가와 지정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과기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을 지정권자는 시도사고 대도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0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객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바로 청문을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치부리고 실시해야 한다. 청문을 반드시 실시할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우리 기본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8번 내용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령상 청문 실시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일단 허위시 암기하시고 허인시. 그래 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처분을 국장모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그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 미리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대상은 허가 보시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고 그동안 들였던 비용은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 취소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청문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객시설사업신계로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까지 받아서 사업시행권 발동받아가지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인가를 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가 취소하면 사업 시행권 박탈, 그리고 사업 더 이상 진척시 어렵습니다. 수용권도 박탈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 타격을 받게 되죠. 시행자는 그래서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도 꼭 청문을 취해야 된다. 인자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신계로서 시행자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자지침을 실시해버리네. 그러면 취소 처분을 당한 자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제 바로 의견을 듣는 사전에 의견을 듣는 청문을 쉬어야 돼요. 자, 그래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여기 취소가 나오고요. 시행자 지정 취소다. 이거 세 가지를 꼭 정리하십시오. 1번. 그래서 하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야합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2번 지문. 도시군객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에서 그 부지로 묶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언제 집행할 것인가 라고는 집행기를 수립하게 될 때에 결정고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합니다. 3개월. 결정고시이지 결정후 효력 발생일 그럼 드리겠습니다. 효력 발생이라고 결정고시는 다르거든요. 그 효력 발생일은 지정되면 고시하냐 발생하죠. 그래서 결정오실이지 효력 발생부터 3개월이 아니다. 기산점이 언젠가 결정오실이다. 이거 봐두시고 3개월 내.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도시군객시설일정 고시가 의지되면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설일정이 바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의제됐다든가 아니면 도시 재정비 촉진을 특별법에 따라 의제됐다든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그 지원한 특별법 따라 그 결정이 의제됐다면 그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3년에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3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설에 인접한에 따라 체크하고 인접한 것은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 시행자는 바로 공시 송달. 이 여러 가지 그 관계 서류를 이에 당사자에게 송달 절차할 때 그자의 주소지로 직접 송달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 송달을 했건만 등기물이 반송을 왔다. 반송. 바로 수령이 안 돼가지고 반송이 하면은 간접 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 딱 그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딱 2주 이상 공개 게시한다. 이걸 공시를 하죠. 공시하면 본인한테 송달을 간주해버립니다. 이걸 공시 송달을 하죠. 이때 공시 송달을 하려 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우리 요약집 우리 기본서 129페이지 있는데요. 이 특강 특특시장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관계 행정기관장과 꼭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까지 청취해서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09번 이것은 145페이지부터 기본서 147조까지 있는 건데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객시설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도시군객시설부지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부지를 하죠. 이런 부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해당 도시군객시설부지의 대지 소유자. 이때 대지 소유자는 매수용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대지 소유자라고 해서 다 매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목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목.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정되어 있는 지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다 했어요? 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요. 이 28가지 중 어떠한 것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 이렇게 도시군계획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의 한정에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가손도 있고 잡종도 있고 엄청 많은데 28가지인데 그것 중에서도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해서 매수할 수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할 수 있지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토지에 있는 것들은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지문을 수정합시다. 대지의 그 말을 줘버리고, 대지의 그 말을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할 수 있다. 2번 매수 청구를 받았던 매수자들 언제까지 매수를 결정해서 그 토지소에게 통지해 주는가? 바로 1년이 틀렸죠? 6개월. 6개월에 매수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 주고요. 만약 매수하기로 통보를 해 줬다면 바로 그날부터 2년에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이 매수무자 중 지방자치단체인 특광특특시장수가 매수무자였다. 그러면 매수를 하게 될 때 매수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도시군객시설조건을 발행해서 달라고 요구한다 라든가, 그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이걸 보니까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했다든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하면 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수금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현금 대신에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직권으로 강제로 도시군객시설조건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채권 발행을 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그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보면서 구청기간은 특광특특식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금리의 평균 이상을 고려해서 바로 구체적인 이율은 특광특특식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 국토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지방채집을 초기한다. 여기까지 좀 생각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매수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바로 개발형 허가를 받아 3층 이하,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 3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 근데 이때 3층 이하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건축할 수 있냐, 거기 보면 다세대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세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세택은 공동태 일종이거든요. 이거 안 돼요. 할 수 없어. 있다가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그러면 3층 이하인 뭘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냐, 단독주택.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그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1호에서 단독택 나옵니다. 단독택도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는데 그러한 단독주택 중에서도 바로 공간 안 되고요. 다가구주택도 안 되고 다중주택도 안 되고요. 그냥 단독택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아까 바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를 했다. 그러면 허가받아가지고 여기다 단독택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또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설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을 약속 근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설인 것들 쭉 건축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그 일용품 소매점 같은 거, 판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 건축할 수 있고, 뭐 안마원, 또 목욕장 이런 것들, 미용실 이런 것들이 일종 근생인데 그런 것들 설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4개 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설도 건축할 수 있죠. 2종 근린생활설. 네 가지는 바로 술 먹고 용할 수 있는 단란주문 제, 그리고 안마시스소 제, 노래연습장 제, 고시원을 다종생활설이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다종생활설 제,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바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이상 10년 일을 한다. 이거 틀렸죠? 5년 이상이란 말은 날려버리세요. 5년 이상은 날려버리고 10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특광특특식으로 조례정한다. 이렇게 특광특특식으로 조례정한다. 이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기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번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졌다. 여기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설인 도로부지 공업부지로 기부채납했다. 또 학교부지로 내놨다. 그러면 인센티브 제공차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서 지구단위 맞게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해 주죠. 그때 완화받는 내용이 총 10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적 용도적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지한 또 용도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받을 수 있죠. 건축법상 바로 공개공지 그리고 건축물 높이제한 일정도 확보한 건축물 높이제한 그 다음에 대지안의 적용규정 대지와 도로관계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창법상 두 가지 규정 부설치장 설치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때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받게 될 때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역 내에 지정됐을 때만 완화받을 수 있고 도시역 예외적인 비도시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는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받지 못합니다. 완화해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도시역 에 할 때 에자를 내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네, 도시역 안에서만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이 2번은 개발 밀도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계획이 지정되어지면 이 개발 밀도 관련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규모의 제한을 세게 가해서 건폐라고 용적률은 광화 적용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죠. 건폐율. 그래 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건 아까 건폐율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정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밀도로 정되어 있는 장소에 따른 지구단위 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개발 밀도 가격에서 해제된 쪽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 이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해제된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바로 용도적 주로 도시 외곽지대에 있는 녹색에 위에다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뭐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구에 있다면 그 위에다도 지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녹색인 땅에 따라 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됐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대부분이 녹색이 있다면 녹지기 하여 다시 개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제됐던 공간의 용도적이 제1종 일반 주거지면 4층 이하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따른 지구단위 걸 지정할 수가 있죠. 고로 이 개발 장구에서 해제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지구단위 계획은 의무로 지정할 일은 없고
필요할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이한다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지구단위 계급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세 가지를 앞쪽에서 우리가 암기를 해버리자라고 했는데요. 약자로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다. 그리고 녹지적인 땅에서 개발 가능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도시공화를 조사하는 데 딱 좋다 하여서 의무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토 이상,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구역 중 30만 정토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뭐냐? 정비구역 안에서 그 정비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지요. 택지발족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지요. 시공 뭐냐? 시가와 조정에서 공원에서 해제된 면적 중 30만 정도 이상이죠. 녹지에서 주거적, 사업적, 공유로 변경된 중 30만 정도 이상인 적은 지구단위급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맞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개발 가능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법에서 야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택지발주고 개발할 수 있는 지구죠. 그리고 바로 이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속에 따른 그 장소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5번은 자 163페이지 있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시로부터 3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취소한다. 의 지정을 취소한다. 그 말 삭제해버렸어요.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자, 이 결정 고시대 3년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군가의 결정은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동적으로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군가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은 사라지죠. 163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번, 이것은 165쪽부터 178쪽에 있는 건데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왜 틀렸는가? 답이 복수정답 두 개네요.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복수정답을 하시고 2번이 왜 틀렸는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청인 경우 할 때 그걸 바꿔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하면 그 지문이 맞게 돼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정리하시고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만약 그 자리에 행정청이 나오게 됐다면 바로 용도 폐지된 종전의 공공시설 소유권은 무상으로 다 그 행정청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 자 그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 설치한 도로가 있었다. 이게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꼬불꼬불한 도로는 폐쇄 조치했다. 그러면 새로이 설치한 공공서로 소유권 귀속은 그걸 관리할 갈창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전부 귀속시켜 주고요. 그리고 용도 폐지는 종전의 공공서는 그 자가 행정청했다면 그 자는 용도 폐지는 공공서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 귀속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 제공했다면 행정청이 아닌 그 자는 용도 폐지는 그 공공서로 소유권을 다 무상으로 귀속받아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1억이었다. 그리고 용도 폐지는 그 공공서 부지의 값이 3억이다 하면 3억을 다 공짜로 받아가지 못해요. 1억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2번이 틀렸고 또 4번도 틀렸는데요. 4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이때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이렇게 써놓으시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이 사업 일종이죠. 도시군객사업. 그래 도시군객사업 일종으로서 도시군객사업의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죠. 이 도시군객사업은 도시군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협상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개를 말하죠. 그것에 의해서 개발행인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다 이게 틀렸어요. 4번. 4번은 165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 12번은 183쪽부터 191쪽에 있는 사항인데 국토개법명상 기반시설 부담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냐. 자, 기반시설 부담격이 지정되면 특광특특 시장수는 기반시설 설치격을 수립해야 됩니다. 1년에 수립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기반시설 부담격은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해제돼서 사라지죠. 그래 이때 기반시설 설치격이 수립되어졌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은 무슨 계획이 있다? 특광특특시장수와 반영해야 되냐?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다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번에 마지막에 2를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할 때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이 바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역 지정화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 이런 걸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가 있었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이것이 도시군가로 결정나니까, 거기 바로 3번. 다시 한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 결정되면 특광특특시장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다 줄 거예요.
기반설 설치 교수가 되고 그 기반설 설치 교수 수립되어지면 그건 무슨 계획에 반영하든가 도시 군 관리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13번 도시화법상 도시바우격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는가? 2번 보면 수용, 사용 그 말을 삭제하시고 그 자리에 환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개발계획을 도시발굴 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수립하게 되고요.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도시발굴의 명칭, 위치, 규모를 꼭 포함하고 또 사업 시행기간을 꼭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포함하고 시행방식, 인구 수용계획, 토지 용계 뭐 등등 환경 보증 이런 것들이 쫙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개발계획의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않죠.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사업장에 필요한 도로, 공원 이런 보류도 쓰고 사업 시행자가 쓰게 될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채비로도 내놔야 되죠. 이런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 할 때는 미리 그 사업장에 편입될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 수용 사용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는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다 강제로 수용을 당하고 보상금을 받고 나가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소유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때 동 요건도 꼭 수치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그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2번 지문 끝을 했다가 다만 만약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바로 이런 토지 소유의 동의 없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 내용은 204페이지 있습니다. 204페이지 있으니까 꼭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이 내용은 216페이지 있는 건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 안에서 특광특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래 도시발굴이 지정이 되어졌다. 이 도시발굴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계획적이고 공적인 그런 도시발사업을 하여서 신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다음 사업할 때 바로 보상해주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버립니다. 그래 함부로 허가 안 내주죠. 자,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7가지가 있다. 허가사항. 약적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느냐? 건, 공, 토, 물주 이렇게. 그래 7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로 이 내용을 연상해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 건은 뭐냐? 그러면 건축물과 가선축물. 그것은 건축과 대수성과 용도변경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다. 그걸 설치해도 허가받고. 토가 뭐냐 하면 토지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유수 매립행위. 토지굴차 이런 것들을 말하며 그런 것들을 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가 뭐냐 하면 토소 채취. 흙물에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소 채취를 하는데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소 채취도 허가받아야 되고 또 토가 뭐냐 하면 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이상으로 분할한 것을 토지 분할하죠. 그때도 허가받고 물건을 쌓아둘 때도 허가받는데요. 이 물건을 쌓아둘 때는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고 1개월 미만이면 허가받지 않는다. 28일 동안 쌓아두고 치운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충목의 벌채, 벤다, 심는다, 식재라죠. 나무, 대나무를 베고 또 심을 때도 화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특히 이 도시발관에 여기 경작지 논밭이 있다. 여기다가 중목을 임시로 식재한다 해도 수용망실 가지고 사발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해서 그때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는 것.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허가 받는다. 여기까지를 허가 대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225쪽부터 229페이지 있는 사항인데요. 자, 바로 3번이 맞다. 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란 자들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죠. 이때 조합원은 토지 소자죠.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자. 그런 자격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함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만 선입되지 대원에서는 선입될 수 없다라는 것. 3번이 맞습니다.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207페이지 있는 사항인데요. 이 2번 끝에 보면 1번 도시발굴 지정을 제한한다. 제한했다 체크해가지고 이 도시발굴 지정을 제한할 때 누가 제한할 수 있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법에 12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 그네들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 3명은 제외돼서 제안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는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냐? 약조로 국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자, 이네들은 제한 못한다. 그래서 1번 치 보면 조합은 마지막에 도시발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됩니다. 2번 마지막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수용산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걸 기하셔야 돼요. 수용생방식을 적용해서 사발하게 될 때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 이 조합은 수용생방식을 가지고 사발하게 될 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없죠. 이 조합은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정해서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조합은 마지막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토지상환채권 발행 문제는 241페이지 있고요. 기본서 우리가 여러 번 자세히 봤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4번. 이 청산무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완료. 돈 문제 싹 해결했어요. 깨끗하게 이제 정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조합 해산 문제 크게 이제 조합원들에게 돈 문제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 총회 굳이 열어가지고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원회 열어가지고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청산금 지급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문제. 해산하는 문제는 대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청산금 지급 완료가 아직 청산금 징수 교부를 한 그 조치의 완료가 아직 없었다. 그 이전에는 바로 조합의 합병과 해산 오직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라는 것. 229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그리고 5번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자 수에서 지휘를 해준다. 이 내용은 226페이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